저승의 경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이의 기억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을까요? 영정 사진에 숨겨진 영향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장례식을 마친 후 모시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 번씩 미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정사진은 장례식에서 고인을 기리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의 얼굴과 같죠. 그런데 장례가 끝난 후 이 사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각 가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는 영정사진을 소중히 보관하며 그리움을 달래고자 하고 또 일부는 장례 때나 49제 첫 제사가 지난 후에 소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는 사진을 책상 위에 두어 고인을 기억하려 하기도 하고요. 각 가정의 전통과 신념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을 하는 것이냐입니다. 제가 역술가의 입장에서 추천하는 것은 여러 장의 영정사진을 준비해서 장례에 사용된 사진은 소각하고 나머지는 앨범 등에 따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형제들이나 가족들이 나눠 갖는 것도 좋겠고요. 영정사진 위에 푸른 리본이나 폐쓰인 지방도 함께 소각을 하여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영정사진은 소중한 기억을 남고 있잖아요. 그 기억을 어떻게 보관하고 기리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영정사진은 때로는 세상을 뜬 망자, 천도가 되지 않아 이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있다고 느끼면서 이승에 대한 강한 집착을 부리면서 구천을 떠돌게 할 수 있는 물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영가의 집착은 고인의 영혼이 영면하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영정사진을 보관하는 방식에 신중히 고민하고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장례나 49제 때 사용한 영정사진은 반드시 소각하고 다른 사진을 보관을 할 때는 사진을 깨끗하고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며 먼지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 제습제를 함께 넣어두셔도 좋습니다. 또 고인의 사진이 접히거나 구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는 예도 필요합니다. 장시간 보관을 할 경우 빛과 습기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앨범이나 박스에 보관하며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9제나 조상천도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공지창에 링크로 올려드릴 터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